지금 그 성남지청의 현장 연결될 수 있습니까? 잠깐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네. 현장 동영상 좀 보죠.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외무정 출신입니다. 저 깃발 치지 않으면 깃발 내리고 깃발 쳐주십시오. 아니, 좀만 더 틀어주세요. 예. 저 깃발 내리지 않으면 저희 건너갑니다. 남의용 부원장님도 오늘 나가시는 됐습니다. 뉴스 코멘트. 당원동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당원동 여러분 이제 안쪽으로 깃발 건너가지 마십시오. 깃발 건너가지 마시고 안쪽으로 들어오십시오. 네네네. 건너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당원동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힘차게 구호에 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여기까지 와서 조작검찰 박살내자. 네. 네. 많은 분들이 와서 네. 안녕하세요. 여기 동네들이 네. 왔는데 이게 무슨 어떤 의미예요? 이재명 대표님에게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동지라는 게 정말 힘겹고 힘이 모아지는 그렇죠. 작은 힘이라도 모아야 된다. 네. 동지들은 모여라. 네, 동지들 나오라고 한 말씀해 주세요. 자, 제 옆에 우리 동지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처음 나오셨죠?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아주 잘 아세요? 뭐 그렇죠. 저희는 대선 때부터 계속 함께 해와가지고 네네네. 잘생겼잖아요. 전 잘생긴 우리 후배들 그래요? 과찬이십니다. 호남형으로 생기셨네요. 호남형입니다. 제가 네. 출신이 호남이라. 어디세요? 여기 이 우리 같이 하는 패널이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왕벌이야 여기가? 여왕벌. 제가 막고 참 네. 훌륭하신 분들 같이 함께 네. 그 다른 얘기보다도 먼저 이 얘기부터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그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 지금 남희 부원장님이 좀 물건을 먼저 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검찰 출석 문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 뭐 성남 FC 사건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검찰에서 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출석 조사 요구인데 네. 이에 대해서 응하냐 마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저나 우리 설 변호사나 사실 이거 출두할 필요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말이 그런 있어요. 얘기도 많았던 것 같은데 굳이 하지 않으셔도 뭐 지금 계속해서 뭐 의혹 제기를 한 것을 마치 기정사실화하는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저들의 그 프레임 속에는 이 사건 아니고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계속 또 소환할 거 아니야. 껌껌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까도 싶고 또 이건 이미 3년 전에 무혐의로 또 종결된 사건이기도 한데 네네네. 굳이 대표께서 이렇게 조사를 받으러 나가면 망신 주기에 괜히 뭐 그 어떻게 보면 호응해주는 부분이지 네. 않을까 싶어서 네.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하도 뭐 임시 국회가 됐든 정기 국회가 됐든 국회에서 맨날 방탄 국회라는 저들의 그러니까요, 방탄. 예. 아유, 그 시끄러운 방탄 소음 때문에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 이름이 아까워. 성남 FC 사건 법률적으로 어떤 걸 지금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뭐 제3자 뇌물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에 있었느냐 여부 그다음에 어떤 대가성이 있냐 여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부정한 청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뭐 두산이나 네이버에서 네. 무슨 공문을 보냈다. 아니 근데 누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부정한 청탁을 누가 공문으로 보냅니까? 부정한 청탁인데. 아니 청탁 거래해야지 거래. 네, 아니 당연히 요구를 한 거죠. 공문을 서면으로 보냈다는 것이 다 나중에 이게 남잖아요. 네. 행정은 당연히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네. 다 공문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부정한 청탁을 대한민국에서 공문으로 보낸 데가 어디 있나요? 네.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일단은 근데 하여튼 뭐 그걸 부정 청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 것이 대가성이 있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언론 보도상으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뭐 두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용도 원래는 병원 부지였는데 그것을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건물을 짓게 해줬다. 아니 근데 그게 20년 동안 방치가 됐잖아요. 우리가
안양이나 되게 신림역 근처에 저도 지금 그거 굉장히 제가 어린 날 고시공부할 때부터 한 10년 이상 그 폐허가 된 건물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바꿔줘야죠. 당연히 다른 거 써야 되니까. 당연시장이 그걸 해야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방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본사가 유치가 된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공장이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공장은 공장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 거기서 매출이 나오더라도 본사 기준으로 과금이 돼요. 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수, 전남 여수에 있는 국가산단, 울산에 있는 산단, 본사가 다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 다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 둔사건설 본사를 유치함으로써 고용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이 또 이사를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구도 늘고 그다음에 세수도 확장이 되고 저는 당연히 지자체 장으로서 제가 지자체 장이었더라도 당연히 그건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한 게 두산건설, 네이버 뭐 차병원 이런 그러니까 국지국지간 현대백화점 그럼요. 다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지금도 이제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잖아요. 근데 광고비가 과다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3년에 뭐 40억, 2년에 뭐 1년에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려면은 과다하다. 근데 당시에 다른 구단, 시민 구단에서 유치한 광고비와 이게 액수가 비슷할 것이냐? 근데 기존에 뭐 경남 FC라든지 당시에 그러니까 기존 꾸준히 이어왔던 광고비에서 엇비슷합니다.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FC 사건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된다는 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부당한 검찰 수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뭐 기존의 경찰 수사에서도 다 무혐의를 받은 것도 있지만은 원래 이 사건을 다시 뒤져보기 시작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인센티브였어요. 당시 성남 FC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가져갔다. 이것이 업무상 횡령 아니냐 이걸로 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뒤져도 그 무혐의 됐어요. 그 사람들 다 무혐의 처리가 되고 불송치 처리가 됐어요. 혐의가 없다. 광고비를 자기들이 광고를 수주해 와서 그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가져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인데 계약서상에도 다 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뇌물, 정치적 이득이다. 이걸 성남 FC를 가져가서 무슨 정치적 이득이냐 그러니까 이게 성남시장으로 재선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게 뇌물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 하려고 했어요. 네.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그러니까 온 사람. 여기서 이제 요즘 나오는 기사가 또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주류적인 기사가 이것과 비슷한 판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의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재단 이거 봐라. 롯데가 당시에 그 면세점 유치할 면세점 허가를 받으려고 이걸 해준 거 아니냐. 이걸 똑같은 구조다. 구조가 똑같다라고 해요. 근데 다른 게 있죠. 네. 성남 FC와 이재명과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제적 공동체란 말이 안 나와요. 최순실, 그러니까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에서는 누가 이걸 만들었냐? 최순실이 만든 거예요. 최순실이 민간. 최순실하고 박근혜랑 그래서 윤석열이 당시에 검사 특검을 할 때 자기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성남 FC하고 이재명은 경제적 공동체예요. 그러면 성남 FC가 광고비를 후원받으면 그게 이재명하고 어떤 경제적으로 이익이 돼요? 지금 경제적인 이득이 안 되니까 뇌물을 정치적 이득으로 보기 위한 그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에요. 성남시장 그만두면 그 당연직 구단주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성남 FC 구단주를 하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그 작년에 저는 이제 당연히 이게 재판 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차피 재판 단계에서 다 얘기가 되겠지만은 저는 이재명 당대표 당연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부당한 검찰 수사라고 충분히 저는 근데 왜 나가셔? 안 나가면 안 돼. 저도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많은 그 인사들 그리고 중요한 뭐 정치인들이 대부분 착한 아이 컴플렉스도 있는 것 같고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는 이 상황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있었다면서요. 저도 이제 그 드라마는 안 보고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 이 말과 똑같은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은 선 그리고 정의가 진실이 이길 거다 이렇게 아니, 믿고 이렇게 되면 성남... 사회를 바꿔 나가야 아니, 걱정되는 건 다른 뭐 또 뭐죠? 변호사비 대납 사건 하도 많아갖고 그러니까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연말에 그 저 그냥
국민의힘 쪽, 국진 쪽에서 예. 들은 얘기, 그 영산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아, 그런 거 얘기 좀 많이 들으세요. 네, 그 흘러들어온 얘기가 그때 예. 작년 연말에 이런 지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해라. 개별적으로. 껌껌이. 껌껌이. 괴롭히지 마.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에 사냥개를 풀어놓은 거예요. 야, 물고 와. 너희가 하나 뭐라도 하나 고기를 물고 오면 내가 상을 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FC부터 소환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저도 누구나 다 예상을 한 게 뭐였냐면 그게 뭐 국민의힘이나 우리랑 아 이거는 네. 그래도 야당의 네. 어찌 보면 당대표를 부르는 건데 이걸 총합적으로 해서 이걸 한꺼번에 해가지고 뭐 이게 뭐 하루에 끝날 조사가 아니겠지만 그러더라도 어차피 이것을 좀 장시간 조사를 하더라도 한 번에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인들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물으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때 지시가 떨어진 뒤로 그때부터 이제 성남지청에서도 부를 것이고 앞으로 대장동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부를 것이고 쌍방울 관련해서 수원지검에서도 부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은 지금 사건이 제가 그 담당 부장검사랑 제가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아니, 변호사님 정보가 많으시네. 네. 자주 모셔야겠네요. 근데 쌍방울 사건은 아직은 저는 이재명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만나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나오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도 파니까 전부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측근들만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성태가 일단은 들어와야 돼요. 네. 들어와서 뭐 지지고 복고 해서 뭐 김만배 괴롭히듯이 김성태라면 괴롭혀야 되는데 쌍방울 회장 네. 그렇죠.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김성태를 뭐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설도 있죠. 풀어주는 분들이 많아서 그건 아니. 그러니까 도망가게 한 것은 도피를 네. 도와준 게 아닐까 하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예, 예. 저도 그 의혹은 진하게 저도 믿어요. 네. 아, 정말요? 네. 사건에 대한 와. 얼개를 다 갖춘 이후에 나가 있어라. 일단 네, 만들어 보고 네, 네, 네.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 뒤에 필요할 때 우리가 소환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를 전해 들은. 뭐 누군가는 뭐 검찰하고 연관이 없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쌍방울 그 김성태라는 사람 자체가 좀 약간 그렇다고 전북의 전주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 뭐 그 폭력 조직의 어떤 그쪽이었었고 그걸 이제 그 조폭들이 뭐 요즘 한동훈이 얘기하는 기업형 조폭이라고 하죠. 기업을 인수 M&A 해가지고 인수를 그런 식으로 한 게 KH하고 쌍방울은 맞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출신 자체가 일단은 뭐 원래부터 기업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울을 만들어 놓고 그거 거기서 기업을 한마디로 M&A를 통해서 그걸 그러니까 살을 깎아 먹는 거예요. 걔들이. 그리고 그걸 해서 이제 부정한 돈을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1년에 네. 뭐 한두 번씩 해서 이제 주식 옮기기 해 가지고 돈 먹고 뭐 그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네. 성남 FC 사건으로 네. 잠깐 돌아가 보면 요 현장 잠깐 보고 예, 예. 예. 현장 때 우리 이제 그렇죠. 남이 뭐 예. 현장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현장 네. 현장 네 되겠습니까? 아 지금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터한테 연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남영희 부원장님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성남 FC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주로 네. 2014년에서 2016년에 있었던 네, 일이에요. 네, 네, 네. 이 그 광고비를 가지고 네. 엄청나게 뭐 시민구단인 성남 FC를 활성화시키는데 네. 기여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뭐 뇌물을 누가 받았네 뭐 이거 제3자 뇌물죄가 돼서 시민들이 네.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죄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몰아가는 건데 네. 그런데 그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지방정부 하면서 지방재정을 나눠줄 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근데 박근혜 정부에 와서 갑자기 저희가 지방정부에 대한 그 재정 부분을 예. 제대로 나눠주지 않게 하려는 것이 시도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광화문에서 단식을 열흘 이상 했습니다. 그게 2016년이에요. 그러면 돌이켜보면 14년, 16년 이 당시에 이런 일로 본인이 뭐 부패해서 어떤 뇌물을 받고 나쁜 일을 엄청 했는데 과감하게 박근혜 그 서슬 풀어 그 정권에서 단식을 하면서 지방재정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지방 자치단체장이 있겠어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리고 그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낸 변방의 장수가 이후에 계속 털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단식을 해서 국민들한테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알리게 된 것 때문에. 네. 근데 그 이전 사건을 가지고 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 어떤 극본 대본을 만들어도 기승전결 맞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현장 네. 지금 백운정 대표님이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신 백운정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예, 지금 벌써 많이 몇천 명 정도는 모인 것 같은데 오늘 성남지청에 검사한 사람이 얼마나 모으나 보자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이 누가 그걸 이야기했답니다. 네. 예, 가능하면 많이 나오시고 예, 날씨도 춥지 않고 아주 뭐 오늘 포근합니다. 네. 현재 지금 성남지청 앞에 저 정문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예, 진을 치고 있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는 이런 날에 예, 지금 온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예, 보다시피 파란 풍선을 들고 수많은 시민들이 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대택 회장님도 나오셨네.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니고 이재명을 지켜야 민주당이 지켜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 불의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네. 지금 현장 상황입니다. 현재.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것 같더라. 이게 저도 어제 그 뉴스 뭐 어떤 종편에서 네. 방송을 한 것 같던데 그 자막만 보고도 사실 막 했던 게 검찰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 조사 태도를 본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범죄 사실이 있어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네. 해야 되는데 태도를 보고 하자는 겁니까 지금? 나는 방탄국회가 더 웃기는 게 그 네. 국민의힘이 그럼 검찰하고 내통한 거야? 그렇죠. 아니, 저도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한번 했었었는데 1월에는 이재명 방탄국회. 구속 영장 청구 아니, 그러니까 뭐. 방탄이 되려면 조건이 영장 청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방탄이래. 근데 무조건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가 그렇지, 임시회를 언제 개최할 수 있냐고 했냐면 설날 이후에는 개최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가 1월 9일까지인가가 저번 회기였어요. 그러면 딱 10일 정도가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검찰에서 영장 청구한다고 이미 힌트를 받았나? 글쎄 말이야. 아, 그렇지 않은 이상 방탄이 안 되는데 무슨 방탄이? 그래서 아니 10일 동안 일을 하자는 건데 지금 또 무인기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개혁과 관련해서 개소리 이상해요. 어디서 뭐 이상 용산 쪽에서 여왕벌께서 잘 파트를 잘 저한테 분명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본인은 늘 점잖게 얘기하는데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정치 파이트에 들어오면 기운을 제가 팍팍 들여갖고 파이트를 내게 만들어. 자기의 욕이 들어도 제 입으로는 욕이 안 나가는데. 근데 여기서는 욕하는 게 하나 딱 있어요. 네. 야 이놈아 이걸 해도 돼요. 아, 예. 하여튼 영산에 어떤 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하나 들려오던데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당연히 네. 아니 국회는 뭡니까? 행정부에 대한 의회는 견제 기능과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 헌법에 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기 관련해가지고는 네. 너무나 그러니까 항상 윤석열 정부의 항상 특징 일처 그다음에 그냥 아 죄송합니다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면 끝날 문제를 아니다 그다음에 야 이거 니들 탓이야 야 전 정부부터 그랬어 항상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서 일을 더 예. 키워가요. 비정상적인 건데 네. 오늘 제가 어떤 인터뷰 보니까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이 잘 표현하셨던데 그 원래 전문 용어도 있는 거죠. 광인 전략 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미치광이 전략.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건들 어떤 저희가 기존에 절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네. 계속 생겨나니까 네.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 난리를 펴야 넘어가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광인 전략이다. 자, 기자님 그 밑에 하단에 현장도 화면도 조그맣게 틀어주시면 밑에다가 더 우리가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슈로 덮는데 네. 그게 이제 검찰의 특기였잖아요. 네. 이슈에 이슈 덮는데 그 이슈를 계속 안 좋은 이슈로 덮는다는 게 문제죠. 좋은 이슈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항상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끝내는 유연한데 그러니까 그쪽 오디오는 줄여야죠. 예, 예.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언론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네. 더 이상 뭐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 되면 물타기. 그러니까 양비론으로 가요. 일단 그러니까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또 뭐하겠구나. 그래서 자 이거 이렇게 되면 근데 당내에서 뭐 이거 뭐 잠깐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재명?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언론에서 대서 특필할 뿐이죠. 몇몇 보이더라고요. 이상민 하면 뭐 그것만 하면 그냥 난리가 나.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저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상민 의원이야 뭐 그러려니 하여튼 무뎌지면 안 된다니까 익숙해진다니까요. 아니 곧 끝나실 분이야.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그 개소리 아유 뭐 개소리 진짜 빠이거든. 어떻게 참았어요 그동안 설명. 아니 여의도에 무슨 개소리가 개를 키우나. 종편 나와서 못하시는 얘기 여기서 그냥 마음껏 하면 됩니다. 개소리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개를 키우지만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그래서 아니 그분 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싶고 네, 오히려 박지원 전 빨리 구직 원서부터 써야 되는데 참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청년 정치인들 응원합니다. 네. 정말 응원하고 정말 우리 당도 저는 제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제일 부러운 게 이준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 덕분에 그 당은 그 나이대가 그 세대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도 노출을 많이 하고 저는 이준석이 제일 저는 이준석 굉장히 싫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준석이 암적인 존재고 굉장히 두려워할 존재다. 솔직히 이준석하고 민주당에서 누군가 예를 들어서 몰라 국회의원 선거는 모르겠어. 걔가 그 친구가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노원구라는 뭐 그쪽에서 보면 험지죠. 그리고 김성환 의원이 워낙 또 잘 하시고 계시니까 노원구청장도 세 번 하셨고 그래서 네. 굉장히 험지죠. 험지인데 이준석이 만약에 진짜 40살 넘어가지고 대선 나오게 된다면 저는 우리 당에서 이길 사람 없다고 봐요. 지금 뭐 지난 직책 가지고 이렇게 뭐 비교를 하자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뭐 그 당시에 박근혜 키즈로 뭐 네. 이렇게 영입이 돼서 좋은 자리 뭐 비대위원 정도의 자리에 그렇죠. 있었지만 이후에 10년 넘게 네. 본인 스스로 이 뭐 종편 나와서 뭐 그리고 방송계에서 평론가로서 활동을 했다지만 저희가 평론을 해보지만 많은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련되고 공부를 했고 학습을 하고 나서 당대표까지 간 그렇죠.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사실 그런 기간이 전혀 없이 갑자기 무게에 맞지 않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네. 무게의 직책을 잠시 했던 거라 지금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그러니까 당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럼요. 정치를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그 이준석 대표랑 비교했을 때 정치를 비교할 수 없는 그 학습량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박재원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고 있는 그 목소리가 정무적으로 보나 뭘 보나 주변에 좀 충고를 받고 좀 정제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직책이라는 것이 잠시긴 했지만 그래도 상징성이 있는 직책을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이 잘 컸으면 좋겠는데 왜 민주당의 이 청년 정치인들이 바르게 크지 못하고 성장시키지 못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원인을 제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하고 주변에 좋은 분들과 더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박지원 위원장 때문에 그 세대, 그러니까 새로운 80년대, 90년대 세대의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같이 도매금으로 솔직히 이제 부정당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정말 밑바닥부터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생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밑바닥부터 다지고 있는 청년 정치인도 많거든요. 저는 이제는 우리나라 현대 사회가 굉장히 이제는 어느 정도 발전 단계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도 어느 하나의 전문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좀 이렇게 단련이 되고 여기서 많이 좀 알고 이런 부분을 겪어야지만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구직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전 진짜 그 말이 맞다. 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을 좀 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 무시해도 되고 전 오히려 우리 지지자들 내에서 사실 보면 짜증나거든요. 지난번 지방선거 패배 요인 중에 한 명이라고 지적될 정도로 불필요한 그 상황에 맞지 않은 그 발언들 때문에 사실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롭게 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불쑥불쑥 이것은 저쪽에서 갈라치기 하기 좋은 분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제발 가스라이팅 되지 마시고 그냥 좀
좀 더 공부한 다음에 목소리를 내주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그 우리 그 개혁의 딸들이 있는 뭐 이재명 지지자들 그 뭐 커뮤니티에서 화가 나니까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또다시 또 언론에 기사화 되면서 민주당 내에 무슨 뭐 누구 하나를 팬덤 정치다 뭐 그냥 진짜 그... 강성 지지자들의 행태처럼 비판을 받는데, 이게 지금 선 뭐 이렇게 후순위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데 본인이 좀 알아줘야 돼.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무시하자. 전 계속 무시하자. 익십하자. 아, 조중기에서 띄워주니까 좋은 거야. 근데 댓글도 그치. 달지 말자. 우리 네. 쪽에서 비판도 하지 말자. 퍼다 나르지도 말자. 그러니까 우리 전 계속 그겁니다. 클리앙에 보면 그 빈 댓글 있잖아요. 빈 댓글이라도 달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라리 무시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안 해야 돼요. 네. 아니 그게 한마디로 무시의 표시거든. 클리앙에서는 빈 댓글을. 빈 댓글이 그런 거구나. 빈 댓글을 하면 네. 아, 이 글은 한테 개소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구나 하면서 지나가. 저도 제 기사 밑에 댓글 없을 때 좀 서운하거든요. 여기라도 있을 때 나은데 그거 즐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원래 정치인들은 부고 기사 빼놓고 나오는 게 좋은 거죠. 이재명 대표 지금 출두 장면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대응하고 뭐 지도부들도 간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네.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혼자 소환조사에 응하면 혼자 갈 것이지 뭐 주변에 뭘 같이 가고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김남국 의원이 네.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짚었어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오라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지지자와 민주당 내의 의원들이 네. 이것은 야당 탄압이고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네.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이 현장에 가는 것이지 이것이 뭐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도 사실 저 현장에 계속 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 네. 최대한 더 많은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가서 이 부당함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야 이 민심보다 더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전에들은 저렇게 많이 올 줄 몰랐던 모양이지. 지금 아직 10시 반이니까. 그렇죠. 아직 시간이 1시간 남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10시 반까지 도착하려고 가고 계시고. 아까 현장에서 얘기로는 몇천 명이로니 벌써. 그리고 거의 텐트 치고. 어제부터 텐트를 한 4개 정도 좁은 곳인데 위치가 가보셨거든요. 옛날에 뭐 재판하러 갔었는데 네. 저희가 되게 그러니까 구 법원이 그러니까 좀 오래된 법원이어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되게 좁아요. 주차장도 되게 좁은 편이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시더라도 되게 거기가 좀 비좁을 거라서 오늘 좀 통제를 하겠다는데 아까 보니까 네. 좀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언덕에 있는데 네. 밑에 내려와 가지고 길 쪽에서 이렇게 좀 바리케이드 쳐 놓고 네. 있는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지자들이 경찰도 아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럼 오늘 검찰이 그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볼 게 뭐예요? 돈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사실관계를 아니 이제 돈은 당연히 안 받았죠. 그런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뭘 물어봐? 이 그 성남 FC 광고비 관련해서 네. 두산 특히나 뭐 여러 기업들을 다 압수수색을 했대지만 네, 네,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두산이지 않습니까? 이 두산의 그 용도 변경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그 실무자들의 의견과 시장의 의견이 달랐냐 같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그 기업 회장과의 뭐 어떤 아니면 실제 그 관계자와 시장과 직접 연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긴 한데 설령 그렇다 한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정치인의 개인 비리라고 하면 계좌나 그렇지. 뭐 현금을 받거나 뭐 이런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성남시에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라는 걸 가지고 네. 지금 본질에 부합하는 그런 사건 처리를 할 수 없으니 지금 옆으로 가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문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다. 근데 누가 부패 혐의자들이 공문으로 처리를 해서 행정 처리를 하고 나서 이것을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또 법률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따진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는 이 태도를 보고서 이후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꼬투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장난을 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수사 기법이 뭐예요? 태도를 보고서 아니 구속의 필요성이
우리 영장 형소법에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구체적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태도는 없어요. 태도는 조사 태도는 없어요. 조사 태도. 아니 저는 어저께도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네. 좀 어이가 없었는데 예. 아니 이건 아, 설마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바로 영장 치려고 그러나 청구하려고 그러나 바로 치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도가 나빴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영장?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사에 너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다 거부, 다 부인하더라. 아니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아니, 본인이 보통, 자백하지 않고 네, 자백할 네, 내용은 자백 없지만. 자백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거든요. 그걸로 칠라. 거주 우려는 없으니까 어디 도망가겠어요. 이게 대장동 사건으로 계속해서 그 대장동 저수지 428억을 뚫다가 뚫어가지고 정 김진상 그리고 김용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을 구속까지 했는데도 얼개가 안 갖춰지는 거죠. 심지어 이제 나온 얘기는. 나뭇발로 김만배가 2025년에 이재명 측에게 전달하려고 계획을 했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이걸 보면 이걸 보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재명 측에 없죠? 돈이 건네간 게 없으니 아니 근데 바로 주시면 2025년에 그러니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2025년에 뭐가 일어나? 소설을 써도 안 되니까 아니, 그냥 뇌물, 미래로 갔어요. 저는 뇌물을 10년 뒤에 주겠다는 사람 처음 봐요. 아니 10년 뒤에 무슨 일이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뇌물을 제가 오늘 소환이 굉장히 저희도 걱정스럽다고 하는 게 태도를 가지고 증거인멸까지 가면서 기소를 하겠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는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좀 우려하는 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약간 좀 찜찜함이 있어요. 우리가 주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교수 재판 때 보면 분명히 아니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막 그때도 그때 개전에 뭐, 정 얘기했어요. 아니 그때도 무슨 뭐 표창장인가 그게 틀리다. 이게 안 만들어진다. 그 시험까지도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그 명백한 우리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좀 이렇게 우리는 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명백하다. 네. 예를 들어 김경수 지사 때도 닭갈비 먹었다. 어떻게 닭갈비 먹는데 볶음밥 안 먹냐 하면서 우리는 명백하다 생각하는데 재판부는 그걸 다 무시해버려요. 나는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재판이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판사들 중에 저는 물론 그렇게 뭐 치우치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보수화된 집단이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만배 이제 정영학 녹취록을 전부 다 까서 보고 김만배 씨의 그 저수지에 있는 많은 돈을 누구와 나눴느냐 하면 뉴스타파 발에 의하면 뭐 검 그러면 그냥 검찰 그리고 사법부 재판 판사들 다 뭐 공이 골프 치고 접대비 100만 원씩 나눠주고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MBC, 심지어 MBC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도 아까 그 돈 주는 부분도 있고 SBS에서도 판사들에게 향을 제공한 부분만 또 떨어뜨려가지고 다뤄요. 이게 뭡니까? 사법부 길들이기 아닐까요? 저는 언론인 최근에 한겨레, 한국일보 뭐 몇 군데만 딱 떼어내서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준 뇌물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문제는 판사들이 제공한 것만 떼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검찰에서 자신이 없으니 이제 사법부와 언론 입 다물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많으니 우리가 쓰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져오라는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잠깐만요. 김남국 의원 인터뷰 되는데 잠깐만 들어볼까요? 듣죠. 네. 그래서 해당 사안은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관내의 여러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원이나 현안은 사실은 그것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시민 구단에 이렇게 광고 계약을 체결한 어떤 정당한 행정행위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3자 뇌물죄를 우유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오늘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김남경 의원이 지금 나가서 많은 의원들이 나갔겠네요. 뭐. 지도부는 다 나가고 했고 네.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분들도 다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 그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에서도 어제 성명 발표를 했고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시고자 했고 지방에서도 올라오시는 분들 꽤 많았다고 전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어제 107명의 전직 기초단체장, 뭐 광역단체장들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성남 FC 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 다
다 죄인일 수 있다. 털어가라. 뭐 이런 그렇지, 얘기에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중요한 얘기네. 어. 왜냐하면 그 자치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 권한이라는 것이 집행 결정의 권한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는 그 입법 권한만 있지. 결행하고 그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집행 권한이 없거든요. 네, 차이점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 성남 FC건도 그렇고 집행 권한을 가지고 행동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은 네. 그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것이 당연한 구조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잘 발전하는 그 구조인데 네. 이 부분을 잘한 행정가에게 문제가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일 잘한 우리들 네. 다 잡아가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오늘 그 단체장 분들도 다 나가셨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우려스러운 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이버하고 두산건설 관련자들이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무슨 무슨 뭔 관련이에요? 이거 FC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후원금하고 후원금 냈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기소가 돼 있어요. 이미 불구속 재판 받고 있어요. 아니 어떤 뭐 후원금 낸 게 뭐 아니 이제 이걸 이제 제 3자 내무니까 내무 공여자잖아요. 이 사람들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광고비 중계. 지금 그래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온 진술을 가지고 또 거기 공소장에도 이미 그 이재명 당대표하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어요. 공범 관계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당연히 이 FC 사건으로 기소를 할 거라는 거 이미 그때부터 알고는 있었었죠. 이미 예견됐었던 내용이니까. 그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또 이 재판까지도 예를 들어 이 사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재판까지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있어요. 그 진술이 굉장히 불리하게 나오면 그걸 또 얘기하기가 그걸 또 이렇게 뒤집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네, 애매한 진술을 가지고 네, 진술 증거지 대부분. 그러니까 또 기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증거로 채택하려면 채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딱 이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지금 다 뭐 관련 후원금 그러니까 광고비를 냈던 회사들 관련자들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미 기소를 해서 재판 중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성남시 공무원도 한번 네. 연결 그 같이 해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 어떻게 나올지가 조금 그것도 지켜봐야 돼요. 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아니 검찰들 바보 아니에요. 쟤들도 똑똑한 애들만 골라서 지금 이 사건들 진짜 어찌 보면 검찰의 명운을 걸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뭐 그 최근에 뭐 임선숙 최고가 최고위원님께서 이제 뭐 실명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그거보다는 저는 그건 좀 실효성이 적어요. 그건 우리가 못한 거야. 솔직히 하려고 했으면 지난 정부에 있었어야 돼. 우리 정부 때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약간 그 형사소송법 우리 소위 저는 잘 쓰지 않죠. 검수완박법에 대한 비슷한 것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 정부 때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것보다도 검찰 같은 경우에 만약에 특수부 지금 특수수사잖아요. 네. 근데 무죄율이 높아. 근데 무죄 받아도 애들은 전혀 거기에 신경을 안 써요. 저는 이거에 대한 페널티를 정확하게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검사 탄핵에 관련된 것은 이미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명무실한 거죠. 네, 실효성이 없죠. 예, 예. 그런데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대로 예.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을 아주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발부받아서 뭐 했는데 이후에 무죄가 네. 나왔다 이러면 진짜 무슨 그들도 징계를 줘야 받아야 네. 되죠. 징계를 주든지 네. 좀 그럼 아니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든지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검찰은 그래 그냥 기소만 하고 우리는 끝났어 이제 공소유지만 하면 돼 수사 재판 단계에서 그럼 설 변호사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치고 들어올 텐데 그럼요.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기소까지는 가더라도 아니 당한 건 아니고 이제 잘 방어를 해야죠. 이제 할 수 없죠. 뭐 이제 체포영장 발부하겠네 분명히. 아 저는 어저께 그 기사가 조금 찜찜하긴 해요. 어떤 거예요? 조사 태도를 보고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게 아니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이미 결심을 하고 이미 청구하려고 이미 다 작성을 해놨을 수도 있겠다. 그래 방통국회 만들. 그리고 국힘에서 네. 계속해서 이번 방통국회, 달에 임시국회를 방통국회 한 게 그러니까 그 일정 본인들의 카렌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방탄이 되려면 영장 청구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저희가 지금 오늘은 뭐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조사에 응하겠다라고는 하셨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장외집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하든 뭐라든 말도 안 되는 무도한 검찰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겠다. 토요일 날 나오세요. 촛불 집회. 아, 저 늘 나갔습니다. 제가 저는 아니, 다 데리고 나와요. 다 그냥. 모두가 다 나가야 되는데 예. 당내에 아직도
많은 분들은 그런 집회 민주당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분들이 있어요. 진짜 제가 한마디 드리겠는데 저도 이러다가 민주당 망합니다. 대중민주주의에 예. 대한 대중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상호 교류하면서 지금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해가 없어. 이런 사람들 난 차기 총선에서 난 좋은 결과 안 끌어봐. 깨시민들이 그런 이해를 해야지. 나와서 시민들도 만나고 네. 대중민주주의 흐름을 받아내고 그 저 뜻맞는 원외 위원장들은 없어요? 많이 있는데 원외는 힘도 없고요. 아 왜요? 나와서 여의도 공기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안진걸 소장한테 얘기하고 연단에 올라와서 아 국회의원만 정치인이야? 그때 한번 나가시고는 안 나가시는 것 같아 보니까 예전에 누가? 한번 한몇 분이서 같이 아, 우리 그때, 네. 그때 김웅민 의원 지난주에 나왔었어요. 11월 말인가? 예, 네, 이게 김 뭐 개별적으로만 나가시고 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또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또 무슨 그렇죠, 국힘에서 어쩌 네, 그 순 거짓말이야 프레임이거든. 이재명 대표가 왜 지금 저희 당 대표도 됐고 대선 주자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됐습니까? 네. 박근혜 하야를 제일 먼저 외쳤던 맞아. 민주당의 기초 단체장이었습니다. 맞아. 용감했고요. 그리고 당연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 국민들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보다 더 무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바른 소리를 못 하고 뒤에서 반사 이익만 누리겠다. 정치인 아니고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없죠, 사실. 더하잖아 지금 박근혜보다. 아유 이제 박근혜가 더하죠. 박근혜가 진짜 양반이었어. 예, 네, 양반이었어요. 아이가 저는 그런...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아니 진짜 제가 뭐 참.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네. 진짜 백투더퓨처예요. 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가봐. 그러니까 우리 용산에 계신 분의 머리는. 딱 70년대 자기 79학번이잖아요. 거기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책 한 권만 읽었어요. 네. 신자유주의에 대한. 아, 그것도 안 읽은 거 같아요. 제대로 안 읽었어. 제목하고 문제가 봤을 때도 그것만 알아도 이렇게 하네.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맨날 자유자유 하는데. 국어 공부도 안 했어. 국어 싫을 때. 그 자유주의가 미국에서도 이게 다 이미 폐기된 이론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 정말 책 한 권만 읽은 놈이 정말 제일 무섭다는 게 정말 여실하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참 두려워요. 진짜 근데 저는 뭐 그래서 얼마 어저께인가 브라질에서 뭐 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의회 대법원을 습격하고 그랬잖아요. 야 이런 게 아, 이런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지금 진짜. 우리 구구 수구파들 뭐 구구 유튜버들 네. 충분히 정강원 목사 아니, 충분히 지금 보면 국민의힘 있어요.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솔직히. 근데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어저께도 뭐 강신업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뭐 김재원 의원이 전 의원이 옆에서 피피씨 웃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밑에 민심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김세희나 뭐 누구야 또 뭐 신의 한수 뭐 이런 사람들, 신의식 대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최고위원 나온다는 거잖아요. 될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 조직 동원하거든. 체육관 투표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아, 제가 결선 투표는... 강신업이 유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그 룰도 강신... 100% 바꾼다고. 결선 투표는 체육관 투표야. 지금. 아니 그게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때려 눕히는 거 보세요. 아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저급하게. 대통령실에서 나가지 말래. 그것도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그거 안 돼. 자기 정치야. 너 마음에 안 들어. 나가. 이게 지금 아,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아니 우리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 왜 우리 당은 왜 맨날 뭐 그러니까 요즘 저 생각 드는 게 전 나쁜 민주당 만들고 싶어. 못된 민주당. 아, 그래서 좀 더 소수와 약자를 더 대변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힘으로. 노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맨날 눈치 봐. 물론 뭐 눈치를 보는 게 민주주의일 수도 있는데. 야, 눈치 봐야 되죠. 사실 국민의 눈치를 아니, 봐야 근데, 되는데요. 너무 안 보잖아요. 그거 눈치는 빼고 우리 아니 그러니까 네, 몽둥이를 들었을 때는 호되게 차야 되고 권력을 잡았을 때는 휘둘려야 돼요. 근데 우리 당은 그게 안 돼. 항상 휘둘려 가다가 옆에서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래? 그러면서 다시 내려놔 항상. 이게 문제인 거예요. 때릴 때 매섭게 때려야 되거든. 그래야지 맞는 사람들이 그럼 설 변호사님 로드맵이 검찰의 로드맵이 이제 그럼 체포영장 치고 그렇죠. 영장, 체포영장은 체포 소환에 불응했을 때만 하는 거니까 구속영장 구속영장을 치고 불구속 기소할 것 같다. 아니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구속영장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할 거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식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에서 그걸 뭐 가결을 시키겠어요. 아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또 거. 다른 사건 갖고 또 소환 하겠죠. 수사하고
그렇게 또 구속영장 치고 네. 방탄국회라고 그러고 네. 기소하고 그게 저쪽에서 노리는 거죠. 그걸로 연말까지. 연말까지. 네. 그래야 총선으로 가는 거니까. 당대표 선거 때도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이런 사건들이 막 떠들썩하게 계속 뭐 언론에서 계속 이재명 문제 있다 뭐 돈을 먹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 한 60%의 국민들은 아 그냥 흘러간 옛 레코드 그냥 판 또 트고 또 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만큼 결백한 정치인 없어라고 아니, 근데 생각을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쉬운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워낙 강해요 지금. 그게 강하긴 해요. 굉장히 유효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있어, 30대 30은 각자 진영이 있어요. 가장 단단한 우리도 마찬가지, 저쪽도 마찬가지. 30대 30은 있는데 중간에 40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저는 이 유동성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거기에 따라서 이게 뭐 선거에서 어떤 그 결과를 얻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이렇게 하면 솔직히 민주당한테 유리하지는 않아요. 아니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민심을 아까 움직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들 40% 정도의 마음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이건 정말 민주당 내에 30% 우리 지지하는 분들하고 같이 똘똘 뭉쳐서 말도 안 되는 표적 수사고 정적 죽이기야. 이런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 검찰 독재 시기에 살고 있어라는 거를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천명을 해야 국민들도 따라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계속해서 소환되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또 불려 이런 상황들을 놔두고 좌시하고 있으면 국민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뭐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무력하게 대응을 그러니까 하겠지라고 하는데 저거 어떻게 대응하면 단일 좋겠어요. 연말에 나가야죠.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50% 돼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50%. 그리고 특히나 정당. 아, 정당하다고 네, 수사가? 네, 그게 한 50%거든요. 여론조사 이거 결과 아니 계속 높게 나왔어요. 아니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호남 쪽에서 강주 KBS에서 여론조사 한 거에도 보면 그러니까 어떠한 그 수사가 정당하다는 그 여론조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좀 현명하게 됐죠. 이게 무조건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하면 이게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똑똑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약간 답답한 점. 좀 대표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부인을 하면 근거를 잘 몰라. 원론 보도에 나온 것 정도만 그리고 기존에 대선 때 불거졌던 내용들이니까 이제 그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들. 근데 이제 대표께서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 조금 저는 좀 복잡해 또 이게. 복잡하긴 해, 솔직히. 그걸 직접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검찰은 방어 논리를 또 만들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내부적으로라도, 더 불거질 거기 내부적으로라도,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사실 법률 지원단에 계신 분들이 계속 애를 써주고 있는 상황인 그래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는 대표 관련 사건은 해가지고 법률위원회에서 관여된 것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그냥 대표가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변호인단 다 선임하고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네. 공격하거나 우리 쪽 내부에서 네. 왜 당에서 공식적으로 변호인단들을 이렇게 대동하느냐는 식의 공격을 하지만 아니에요. 사실과는 다른 네. 거네요. 네. 그 법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뭐 대표 관련해서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대표 쪽에서도 뭐 그런 요청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 아니 본인 개인 사건이라고 했었잖아요. 당에서 피해 주기 싫어하는 어떤 대표의 저는 스탠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위원회에서 뭐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아마 법률위원회에 계신 뭐 양분남 저는 양분남 위원장도 지금 거기 대표 변호인단에 안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같이 대동하시는 분은 전 광주지검장이셨던 박균택 그, 변호사님인데 네, 박균택 변호사님 검찰 국장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본인이 대동하시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검찰 조사 대비해가지고 박균태 변호사님 최근에 선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계속 모이시고 네. 계시네요. 아 많이 모이셨네요. 네. 경찰들도 떴네. 어? 폴리스 라인 아주 확실하게 그어놨고요. 예. 경찰들도 대거 그러니까 저희가 나와서 저기 올라가는 길인 것 같은데 아 저기가 굉장히 좁아요. 좁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로는 좀 넓은 편인데 좁습니다. 조심해야겠네. 네, 또 좁습니다. 또 넓진 않아요. 거기가. 대중들이 흥분해갖고 또 이재명 대표 나타나면 또 근데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 몸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 그래 이재명 없어지면 내가 조금이라도 틈만 생기면 틈만 생기면 나오려고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절대.
절대 될 수도 없고 대소도 안 되고. 아니 어제 박지원 원장이 저희 출연해갖고 이낙연 내가 물어봤거든. 이낙연 들어오면은 이재명을 위해서 싸워야 그에게 미래가 있다 또 한마디 하셨어. 아니 싸우기야 뭐 선거 때도 뭐 지원 연설 다 유세도 하셨죠. 진심이 아니어서 그랬지. 진짜 제가 이 얘기를 언제 선거 끝나고 들었어요. 선거 끝나고 호남에 계신 분들한테 이번 대선에 제일 1순위, 패배의 1순위 원인자 NI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안 해줬으니까 그게 다 아니 안다니까요. 국민들은 시민들은 다 압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진심인지 아닌지. 솔직히 그 제가 그거 듣는 건 그렇죠. 맞죠. 예. 저는 우리 설 변호사님이 지금 민주당 법률지원단에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그거 하나는 진짜 묻고 싶은데 네네네. 그 저희가 지난번 당대표 선거 대선 경선 과정에서 네네네. 갑자기 선거인단 외부 선거인단이 확 10만 정도 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그 이낙연 대표의 뭐 셔츠 색깔이 주변에서 뭐 이만희 총수와 같이 신천지 블루 색깔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때 갑자기 10만 넘게 이 새로운 그 선거인단이 들어왔던 그 조직이 혹시나 신천지 명단은 아닐까 하는 이런 의혹들을 제기한 점이 많았는데 이거를 뭐 발본색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 하면서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거 명단을 알 수가 없고 선거 결과도 그게 뭐 개인정보의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으면 이거 있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중한 사건이거든요. 3차 우리가 선거인단 결과가 62대 20 몇이었거든요. 28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게 바뀐 거 아니냐라고 생각 사람들이 다 그랬었잖아요. 저도 그때 어디 생방송 나갔는데 깜짝 놀란 거야. 그 숫자가 한 11만 명 정도 되거든요. 10만 명 11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소위 어떤 특정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특정 종교에 대한 있었습니다, 의혹들이 있죠.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왜 그러냐면 앞뒤에 있던 모든 선거나 여론조사 결과하고 너무 상이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투표 행태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흰 거죠. 아니 변수가 없는데도 밖에 모르는 그렇죠. 변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결선 투표 없는 결선 투표제를 요구하고 막 이 외에 그 경선 불복 같은 상황들을 계속 연출했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지자들 사이에 당원은 아니었다라는 게 뭐였냐면 당원 결과는 또 비슷했어요. 그러면 원래 나오던 우리가 대로 나왔죠. 선거인단 모집을 했었잖아요. 기존에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튄 거예요. 이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모종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 리드하는 방향에 의해서만 그게 투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었죠. 앞으로 우리가 또 큰 선거들을 해야 되니 그것도 경선도 필요합니다. 이 국회의원 공천 과정의 경선 과정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앞두고 이런 부분은 좀 같이 한번 신경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논의를 해야 될 제가 것 이 얘기를 또 꺼낸 것은 이것이 결국 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도 어떤 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두 분 시간 괜찮으시면 조금 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좀 현장에 못 나갔는데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만나야 좀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출두할 것 같아요. 현장 좀 잠깐 볼까요? 현장 조금 두 분 한 1분이라도 쉬시라고. 끊으러 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외쳐합니다. 깃발과 핑켓 풍선을 함께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 검찰청 안에 있기 때문에 이재용 대표가 도착해서 검찰청 언덕을 올라가는 상황을 저희가 계속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통령 이재명 나의 대통령 이재명 우리의 대통령 이재명 진짜 대통령 이재명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만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검사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깃발과 풍선과 핑켓을 힘차게 흔들면서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낮에는 열심히 노력했던 이 동네 텃밭에 와서 주민들에게 말씀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나 잘했지 않느냐. 시장 당시에 잘했고 열심히 했다. 그곳에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남시가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지금 성남시 준해산 하고 있어요. 예. 정말요? 예,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왜요? 아니, 아, 그 한나라당이 서로 싸우느라고 예산... 서로 싸우느라고 뭐 시장도 여야. 시장도 이상한 뭐 신 뭐였더라. 하여튼 뭐 그 양반이 됐는데 신상진인가. 그 전에 의사 출신. 네. 됐더니 그 사람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재명 시장 때 모든 걸 예산 다 깎고 다 밝혀내고 뭐 하여튼 다 뒤엎고 있고. 뭐 지금 그런 부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일을 하는 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국민의힘에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지금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좀 준해산하고 있거든요. 여기랑 고양시. 네. 고양시도 그 이동환 시장인데 거기가 이제 국민의힘 네. 시장인데 의회랑 이게 안 돼가지고 타협이 안 돼가지고 지금 거기도 준해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여야 뭐 그리고 본인이 소속한 정당을 떠나서 이제 그 자리에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뭐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곳의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게 되는 건데 지금 전국의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전 정권 지우기. 그렇죠. 네. 네. 그러니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잘했던 그런 정책들까지 다 깡그리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곳이 대표적인 곳이긴 네. 한데 곳곳에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남 시민들이 뼈저리게 아마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투표 한 장이 총알보다 세다라는 게 이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시민들이 체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4년 네. 동안에.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는 정말 좀 유능하고,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을, 저는 뭐 꼭 민주당이라서 선은 아니니까. 그럼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눈치는 보니까. 눈치 보는 게 국민을 위하게. 쟤들은 선 눈치도 안 봐. 진짜. 그걸 더 잘한다고 해. 눈치 보면 이준석 같은 놈이라고 하고, 유승민 같은 놈이라고 하니까. 나경원은 그럼 그 시해가 시민이니까 또 안 나오겠지. 나 같으면 나와. 어?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지만 정치 인생이. 엄청나게 커. 근데 전 지금 사실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나경원 전 의원의 그 행보를 보면 어느 곳 권력자에 치우쳐서 여태까지 온 적은 없어요, 사실. 인기가 많아서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여기까지 온 그렇죠.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국민의힘의 청년들이 기자회견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일부 이제 당원들이 계속해서 나와달라. 그리고 네. 국힘 내부에서도 1등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당원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내가 이걸 잘 넘기면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욕심을 낼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나와. 근데 깡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볼 때 겁은 날 것 같아요. 왜냐? 털, 패스트 트랙 그것도 아직 수사 뭐 재판 맞아. 계속 진행 중이죠. 빠루 여사였죠. 그리고 또 자식 문제 재소환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건에 비하면 몇 배 더 심각한 건들 아니에요. 성적 다 조작, 딸 성적 조작했던 부분, 아들 뭐 포스트 논문에 이름 저자 올린 거, 뭐 서울대 연구실 확보해서 썼던 갑질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네. 남편이 판사라는 거, 그 또 신성 가족들의 그 네. 언저리에 있는 부분 때문에 김지영 판사하고 윤석열하고 저 무슨 동기 그래서 친하기도 하니까 이 반반 저울질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나경원,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네. 대통령 되고 나서 나경원이 윤석열한테 전화를 하면 안 받더래요. 안 받더래. 근데 못 받는 거 아닐까? 남편 전화로 하니까 받더라는 거야. 김재호 판사가 전화로 하니까 받더라는 거야. 나경원은 김건희 씨가 싫어한대 좀. 뭐 그런 아주 얘기... 싫어한다는 얘기가 파다했어요, 사실. 아니 많이 아, 있었어요. 몰리나? 그러니까 그거죠. 좀... 부부 제가 들은 얘긴데요. 진짜 부부 예. 동반 만났을 때 예. 그 이렇게 서울대 법대 출신끼리만 얘기를 하다 보면 옆에서 그 돋보이고 싶어하는 성정인 네. 그분이 얼마나 본인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면서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견제한다 이런 얘기들을 받아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말투가 약간 사람을 깔보는 듯한 말투야. 약간 뭐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런 말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 지금 두둔합니까? 누구? 입에 안 올리시는군요. 아니 저는 공주 스타일 엘리트지. 논해. 그래서 아니 거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이 욕심이 많아.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은데 많죠. 또 겁은 많아. 겁도 많아. 그래서 깡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인은 여기서 자기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서 드랍되면 근데 여기서 이걸 깨고 나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지더라도 어떤 핍박을 받거나 그래야지 대가
대척점이 생기면서 자기가 그렇지. 다음 주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기서 너는 그냥 말 듣는 그냥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치적 소신이 없는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신념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많아요. 예. 아니 원래는 뭐 예전에 막지처럼 움직이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그 여성 정치인으로 가장 각광받는 정치인이 원래는 나경원 말고 조윤선 나경원 원래 쌍두마차였어요. 예, 쌍두마차였는데 나경원이 약간 떨어졌는데 조윤선이 탄핵 정국에서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조윤선이 오히려 가라앉아버리고 주저앉혀지고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이제 조윤선 장관도 모르죠. 이제 다 복권됐으니까. 그 조윤선 네. 그리고 나경원 두 분 입문 과정 아세요? 그렇죠. 원래는 원래 그 어떻게 됐냐면 제가 들은 거는 손혜원 의원 얘기가 이해찬 대표가 이제 막 급부상하면서 딱 대표가 되듯 양쪽에 그 대선을 나가서 뛸 때 양쪽에 그림 좋은 두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그걸로 네, 이분들이 그랬어요? 발탁됐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인물 좋은 사람도. 네. 아 그래서 나경원 그 후광이 여기까지 오고 있네요. 지금도 국민의힘 60, 70대 그러니까 주된 네. 지지층에서는 거의 아이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아이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그게 걔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35%가 나온 거야.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네. 되겠네. 아 근데 지금 지지율 최근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한 조사에 의하면 거기가 35%. 그다음에 2등이 김기현이 한 15%. 그다음에 유승민이 3등인데 한 13%. 그다음에 안철수가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드랍시키면 저는 그래서 안철수가 해볼 만하다 생각한 것 같아요. 안철수는 왜냐면 나경원까지가 10개가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결선 투표 내가 안철수 쪽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결선 투표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2등 안에만 들어가서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한번 뒤엎어보는 역전극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지금 이걸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텐데. 안철수 대표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단일화 효과로 여태까지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당대표도 지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정상적인 정치 환경일 때 가능했던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아주 비정상적인 저는 안철수 광인 정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부부를 관저에 초청해서 안 치려고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안 갔나요? 아직 안 갔어요. 아직 만찬 안 한 것 같은데. 뭐 쓸 꺼내겠죠. 뭐 단일할 때 카드. 다른 거에 열심히 하시라고 네, 그러면서. 한덕수도 불안한데 네가 총리해. 그럴 수도 총리. 있죠. 그럴 나 다음에 대통령 하는 게 낫지 않아? 근데 그 관저에 가면 김건희 씨하고 꼭 만나게 돼 있거든. 맥주하고 땅콩은 뭐 기본으로 아니, 나가는 거 아닌가요? 김건희가 거기 같이 앉아. 아니, 같이 앉겠죠. 같이 앉아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윤석열이 얘기하는 것보다 김건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가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아마 기가 막힐 거야. 그 저기 안철수나 그 부인인 김미경 여사나 어찌 보면 둘 다 엘리트잖아요. 그렇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인데 참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기가 막힐 거야. 기가 막혀서 돌아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래도 그래서 드랍하실까요? 드랍할 수도 있어요. 야 기가 차다. 어차피 나 비굴하게 살았는데 에, 그래, 계속 비굴하게 살자. 손가락 뭐. 아직도 안 잘린 거 보면 참 희한해. 1년 다 돼가는데. 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네 현장 화면을 좀 크게 와이드 할까요? 네. 네 거의 25분쯤 오신 거나? 어디서 차에서 내려서 올라가실지 모르겠네요. 그 앞에까지 차로 가실지 아니면 네. 밑에서 이제 내리셔가지고 올라가실지. 뭐 현장에서 네. 저는 참 내려서 밑에 지지자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서 그렇게 예정돼 있다고 지금 네. 아 그래요? 네.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내려서 조금씩 이제 차가 오겠네요. 네. 지지자들하고 네. 같이 합수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을 한 서너 번 해야 되는 건 올해? 그러니까 저는 출석을 뭐하러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안 가셔도 기소고. 예,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니 쟤들은 기소를 안 하겠냐고. 저는 이미 공수장 써놨나 봐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세요. 그리고 날짜만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형사소송법상 그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예를 들어서 그 피고인이 재판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이걸 부인해버리면 증거로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찰에서 작성한 조서만 그렇게 됐는데 네. 법이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도 재판에 가서 네, 재판 가서 부동의 해버리면 이거 쓸 수 그러니까 판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증거로서 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재판장에서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증언으로 증거로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 가셔서 뭐 어떤 그러니까 대표께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또 있으시 당연히 있으니까 네. 또 그리고 지금 도착하신 거 아닌가? 오늘 이제 출두하시고 네. 그 명분을 만든 다음 나 이렇게. 검찰 조사에 저는 그거 정도 순위 정도 그쵸 될 것 같아. 대표가 하여튼 두수 아픈 보고하시는 건 아닐까.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예상을 해봅니다. 고민을 많이 했겠죠, 네, 굉장히. 네, 지금 네. 온 것 같아요, 그죠? 아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뭐, 인파가 움직이는 것 보니까. 아 정말 많은 분들로 꽉 찼는데. 아, 예. 사고가 없이. 네. 아, 저 김현정 대변인. 아, 김현정 대변인. 저하고 같이 네. 오늘 같이 현장에서 아. 방송하자 막 이랬는데. 아, 그랬어요? 아, 저 계시네요. 아, 계시네요. 박홍근... 지도부 다 계시네요. 저기 네. 원내 대표. 박홍근 원내 대표. 고민정 예, 최고. 고민정 최고 다 보이네. 우리 김병기. 아직 대표는 안 왔고. 사무부총장. 김남국 전용기 우리 이재강 전 저기 위원장님 계시고. 김남국 의원은 어저께 식당에서 우연히 저녁 때 잠깐 네. 인사드렸었었는데 네. 조정식 사무총장이라 네. 아침 일찍 또 가셔야 한다고 오늘 아침에 또 방송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라디오 하시고 가신 것 같아요 예, 예. 아, 저 뒤에 도착하신 것 같네요 저 뒤에 아, 지금 길을 네, 예, 열으라고 네. 예. 보좌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가 말할 것 같고요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까 뭐 다른 이제 국민의힘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게 얘기도 했지만 이게 정말 위중한 순간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역대 어떤 그 누가 대선 이후에 패배한 당사자를 데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사건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지금 250번 가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들이 특수부가 50명 이상, 58명 이상이 모여서 이재명 대표만 털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역진을 해도 이런 역진은 없었다. 진짜 검찰 독재 국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저희가 함께 이렇게 방송으로 해야 되는 것도 너무 슬픈 네. 일입니다. 네. 징그러운 나라야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역진할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가 그래도 저는 선거 전에 분명히 이게 선거를 통해서 보진 정권이 정당성을 갖고 분명히 과거 80년을 돌아갈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전 이렇게까지 포악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도할 줄 몰랐고요 이 정도까지 시스템을 망가먹을 줄 몰랐는데 진짜 딱 놀랬던 게 그거였어 청와대이죠 아무 대책 없이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 아,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나와가지고 아, 바로 이렇게 이전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선거 권위주의 이론이라고 그래갖고 네.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면 내가 무조건 무엇인가 하면 된다 근데 그걸 견제할 힘이 우리가 없는 거지 국회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좀 없으니까 대표가 나타난 것 같은데요? 아유 저 뚫고 아, 지나가기도 예, 예, 예.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오디오 현장 오디오 좀 올려주세요 한준호 의원도 보이고요 이재명 아 귀를 터져야 올라가지 기자들인데 말씀 맞습니다 역시 이렇게 현장에서 저기요 여기 기자들이니까 저쪽으로 좀 풀어줘요 문 나가잖아 어르신들이 계셔야 되는데 다치지 않으세요 아 저 기자들 들어간다니까 자 사고 나요 그만하세요 아 저 아니 아 좀 거기는 터지다니까 막아야 고생이긴 한데 이렇게 제대로 좀 막아주시지 막아줘야지 저 예상했던 일인데 인력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대통령실 경호대로 다 갔나 또? 이제 올라가는 길이 좁아요 아, 아까부터 설명사님 계속 걱정했는데 네, 저희가 저렇게 좀 좁아서 약간 비탈저이 때문에 네, 언덕이잖아요 아, 오른쪽으로 가세요 정청래 우리 최고위원도 보이고 박찬대도 보이고 지도부는 모두 총출동하신 건 확실한데요 저걸 또 어느 아니 비키라니까 대지 마세요 아니 나는 이게 일단 김웅 의원이 무슨 조폭이냐 아니 일단 맡겨놓고 생각해보라고요 옆에 사지 갈 때 지
지지자들이 가서 했고 나올 때도 지지자들 가서 응원했고 아니 심지어 이명박도 얼마 전에 사면다 갈 때는 지지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복이냐 말이 팬클럽을 해야지 자기도 유승민 잡아갈 때 가면 진짜 안 갈 거야 그 사람은 의리가 없어서 안 갈 수도 있어 당연히 아, 정치인이 팬덤 가질 수 있는 정치인 아 지샷 들어가는 거라 이때 정치인 정치인이잖아요 왜 지지하고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그게 팬덤이다 팬덤이다 그래서 적극적 지지자 친구들만 중요한 건데 지켜주고 아니 팬덤이 없는 정치인이 참 불행한 거고 실력이 없는 거지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 뭐가 저는 부러움에 저기 네, 이재명 대표 얼굴이 좀 보이네요 그죠?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뒷모습이 지금 보이고 네, 네. 현장 오디오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그 관계 좋습니까? 네. 늦었다고 검찰에서 태도가 안 좋으니까 또 그러지는 않지 왜 9시 반에 10시 반에 제대로 안 왔는데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것들이 아니 원래 또 그렇다면 걱정되네요 조사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시 반에 시작할 거라 아마 장관이 다 조사실을 보고 부장검사가 직접 들어가 있을 거 부장검사가 꼭 옆에서 이제 부장검사가 아마 부장검사 이름이 뭐예요? 아, 부장검사 직접 갔네? 부장검사 직접 조사 우리 설 변호사는 검찰 조사 받은 적 있으세요? 어때 제가 피의자로? 네. 한번 받았죠? 한번 받았죠? 네, 저 무고, 그러니까 선고 사건이었는데 네. 제가 고발장 썼다는 이유가 아, 고발 대리인들을 무고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지난번 선거 뭐 위반 뭐 이런 거도 다 무혐의 되고 티타임을 가진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아깝게 낙선했다는 위로의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저 괜찮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해놓고 뭐 조사는 밤 12시까지 했어요. 3시에 시작한 조사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야 그렇더라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뒤에서 약간 내용을 살짝 단어나 이런 내용을 바꿔가지고 똑같은 걸 질문해요. 이게 수사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앞에서는 이제 뭐 당대표에 대한 예우, 당대표는 예우를 하기 위해서 차 한잔 드리고 하겠지만 이후에는 계속 괴롭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시 반부터나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야 사람들이 잠깐 조사하고 저녁까지 하고 저녁 잠깐 쉬고 야간 조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동의하면 하는데 아, 그렇게까지 할 건입니까 이게? 근데 아마 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이게 저번에 박지원 변호사가 3시간 정도 보통 서너 시간 정도 하니까 현장에서 와이파이 쓰고 워낙 많이 들어오고 버프링 있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조사 시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한테 지지자들이 더 많이 모일 거고 그렇지. 이거를 검찰에서 연결해 두고 최대한 빨리 핵심만 듣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은데 진짜 내주십시오 아, 저렇게 대중적 지도자라는 거 아니야? 대중 지지를 갖고 있는 지금 여론조사 천이하면 1위 아니에요? 네. 완전히 국민무시죠. 국민무시지 뭐. 지지하는 사람 약 먹으라 하냐 말이야. 존나 이거 아니야. 이거는 그대로 보고 왔어요. 저 여기까지 사는데도 벌써 형사 라인 지켜주세요. 밀지 말고. 우리 은행이 나타나면 가깝지. 네, 여기서는 차이죠. 위쪽으로 가야 돼. 거기다 왔네. 네, 저기 조금만 더. 아, 올라가.
올라가시면 또 나빠지시겠어요. 주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자, 이쪽으로 붙지 마시고, 자, 뒤쪽으로 조금만 물러나실게요. 되게 무명해졌어, 전반적으로. 분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인천을 잘 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조금만 뒤로 가시죠. 얘는 누가 왔어요? 누가 사고 났나? 전제군주국가의 특징인데. 아니 그래서 진짜 대통령실이 국가가 나온 사람들 말대로 네. 엄청 일을 많이 한다는 거야. 자기들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분명 결과는 다 좋잖아.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잡는지도 모르겠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열심히 일을 진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인기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 총무사가 엄청난 말폭탄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는 정도가 되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곤란해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전시 작전권으로 다 친미 동맹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계인데 대통령 마치 본인 스스로 단추를 눌러서 선제 대응도 할 수 있고 선제 대응뿐만이 아니라 전쟁도 압도적인 대응, 수정도 가능 이런 얘기를 마구 쏟아내는데 불가능한 얘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이게 뭐예요? 집에 와서 이제 한마디 들어. 법치 얘기하면서 법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고 대통령 리스크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리스크는 대통령 리스크. 유엔사에서 그 정쟁소총 위반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 왔다는 거 아니에요? 뭔 방식이야 이게. 미국 대사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너 뭐 하고 있니? 이러다가 국제자를 일으키면 너 어떻게 감당할래? 숫자의 관리에 감시하고 그랬지.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네네. 인풋 있어야 되죠. 저 앞에 가요. 조심하세요. 다쳐요. 아 정말 많이 보이셨네. 진짜 많이 보이셨네. 조정식 상무님께서 천준호 비서실장 정정대 지금 아 우리 남영희 부회장 방송만 없으면 저희가 자기가 불편하셔가지고 저희 제가 딱 옆에 딱 이재명 대표 옆에 섰어야 되는데 그 번은 아니고요. 그냥 가면 우리 저쪽 지지자들 당원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제가 소통 관장이다 보니 현장에서 얘기도 듣고 서로 위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다리도 불편해서 네. 민폐가 돼. 네. 마음은 지금 현장에 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나오시기 전까지도 지지자들 현장에 계실 거니까 제가 방송 마치고 한번 가볼 생각도 있습니다. 이후에 저녁 때 또 방송이. 저 선생님 우리 저 유한 교수님한테 첫 출연이신데 오시자마자 너무 고생시켰네요. 아 아닙니다. 아직 막 땀이 났어요. 땀이 났어요.
자주 해요. 재밌어요. 여왕분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 많이 바꾸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막 종편이나 종편 전사거든요. 설변호사도 예 많이 나가는데 제가 모니터를 가끔 하면 아이 민주당 맞아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법률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대변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정치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정치인이니까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무조건 또 개땡땡도 얘기하고 편하게 우리 김종욱 박사라고 우리 교수님이 그걸 잘 유인하시는 것 같아요. 저 편하게 해드려요. 제가 뭐라 그랬나요? 틀이 없어 나는. 야 앞에 안 우리 김종욱 박사도 중편 나가시면 여기만 나타 어 떴다. 예. 자 예. 자, 지참양 불사! 번참으로 돌리세요. 자, 오늘 대장 두 분이 강림하셨네요. 자, 성남 지청으로 강림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좀 기대해 주십시오. 되게 좋아지셨습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졸았습니까? 조용하세요. 샷샷. 샤라.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누구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고난이 크든 작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라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람봐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기득권과 싸워오면서 스스로를 언제나 어항 속 금붕어라고 여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숨길 일을 하지 말라. 숨기려 하는 사람은 개인에 불과하지만 아마추어에 불과하지만 숨긴 걸 찾아내는 수사기관은 프로 전문가들이고 집단이고 권력과 예산
조직과 노하우를 가진 거대한 집단이다. 결코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은 저에게 말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전국의 시민구단 직원들은 과연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유치를 하고 시민들, 국민들의 예산을 아끼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 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성남FC가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강기원 유서 대필 사건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하시죠. 네. 그 경찰이 무혐의 송치 종결 지은 거에 대해서 검찰이 보안 수사 요청한 것을 이제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 기소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혐의 입증에 사신하시는 건가요? 자, 심장 잘 받으시고 한리 못해 10년 자, 꼭 좀 한 번 더 자, 잠재원은 거기에 서 있어요. 자, 지체명 구해서 대표님, 후원을 강요받았다는 자, 대장동에 확실하게 말해라. 저희가 아까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재명 대표도 결론은 기소로 갈 건데 이 상황에서 이 검찰의 무도한 표적 수사, 정치 단합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셨고 예. 그렇게 한들 역사는 심판할 것이고 네. 진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굳건히 믿고 함께 할 거란 생각. 예. 대표가 뭐 충분히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기존의 입장과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적극적인 방어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왜곡된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잡으시고 네. 그래도 재판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어떤 발언 진술을 남기지 않으실까 생각했습니다. 네. 한 부분 울컥했던 게 이제 적극 행정을 한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그 결백한 부분보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 공직자들 애썼던 사람들의 가해지는 이 가혹한 행위들에 대한 부분이 분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발 검찰 똑바로 좀 해주십시오. 네. 이미 이제 뭐 검찰 공화국이 돼갖고 그 사람들도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이거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싸워서 이기는 길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검찰 소환 떳떳하게 정당하게 응하신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요. 네. 힘내시라고 박수. 네, 힘내시고 저희들 같이 뭐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나서 싸워서 싸운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뒤처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면에 나서 싸우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김구 선생이 그 누구죠? 백보일지 나오는데 그 누구죠? 그 저 유학자 조은웅 선인가 그분하고 했을 때 거룩하게 싸우는 거하고 찌질하게 싸우는 거하고 거룩하게 싸우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기억합니다. 아까 우리 설별하신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가 어떤 행포를 저질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부활할 수 있다 항상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유영아 뉴스 코멘터리 설주환 변호사님 그리고 남영희 원장님 아유 처음 나오셨는데 아 좋습니다 네 너무 그냥 고생하셨고 오늘 여왕벌집도에서 마음에 드십니까? 아유 엄청난 파이터와 함께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두 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내일 또 7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 깜짝이 뭐야 네 7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장윤주 변호사가 나오셔갖고 오늘 이재명 당대표의 이 소환 문제, 검찰 수사, 오늘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상을 드립니다. 아, 예정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7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치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